제주에 살고 싶어요. 곧잠을 가까이 저는 오늘 이 프로그램 여러분들의 환경여행, 어승생 오름여행을 진행하게 된 초록길버 대표로 맡고 있는 예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봄에 보물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사드렸었는데 열매가 익어가는 가을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다 속에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화산재가 이렇게 쌓인 건데 천도도 안 되는. 네, 가자. 네, 감사합니다. 그간 매달 제주를 알리고 제주의 환경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들을 계속 진행을 해왔고요. 그래서 제주도의 아름다운 곳들을 계속 다니면서 어떤 코스가 좀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답사하는 것도 많이 진행을 했고 대학원 공부도 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계속해서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제 숙원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한라산에서 해설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한라산 정상까지 가는 거는 좀 너무 많이 힘들고 그래서 한라산에 가장 가까운 곳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이 어딜까 고민하다가 어승생 오름에서 해설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여기 지금 우리가 있는 탐방 안내소 이 위치가 970m거든요. 해발 970m입니다. 혹시 서울에 북한산 있잖아요. 북한산 올라가 보신 분 계신가요? 북한산 혹시 몇 미터인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868m. 오! 거의 맞추셨습니다. 835m. 8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970m라고 했죠. 우리는 이미 북한산보다 높은 곳에 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어승생 오름의 정상 해발 고도가 1169m거든요. 약 200m만 올라가면 됩니다. 길이로는 1.3km거든요. 그래서 그냥 걷기만 하면 편도로 30분 정도 걸리는 곳이거든요. 그 길을 이제 해설을 들으면서 천천히 총 3시간 동안 걸을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승생 오름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나무가 살짝 미끄러우니까 발 디딜 때 잘 조심해서 세진 나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구나. 그럼 아무튼 그런 설들을 조심해서 우리가 이제 넝쿨 같은 경우에는 흔하게 보잖아요. 그죠? 넝쿨은
한 바퀴 키감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이 나무 등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꾸준히 자라고 있는데 이렇게 작은 거 같은 경우에는 한 바퀴 도는데 약 한 시간 정도 걸려요. 물론 계절에 따라 다르고 어느 식물인지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 정도는 한 바퀴 도는데 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궁금해가지고 실제로 관찰을 해봤거든요. 아침에 집에서 출발할 때 집 근처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처음에 어느 정도 자라 있는지 보려고 이제 사진을 찍은 다음에 나중에 저녁에 집으로 올 때 다시 걸어봤더니만 한 3시간에 한 바퀴 돌더라고요.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다르고 토양 생육 환경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집 근처에 나무 덩굴 하나를 딱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퇴근할 때쯤에는 어느 정도로 자랐는지 한번 관찰해 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덩굴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상 청복과 냄새 그런 거 있죠. 근데 왜 꽁꽁일까요? 파리가 타들어가는 소리가 일반적인 이파리 타들어가는 소리보다는 좀 더 크게 꽝꽝하고 소리가 났다라고 생각을 해서 꽝꽝나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데서 찾아보시면은 꽝꽝나무에 불 붙였을 때 어느 정도 소리가 나오는지 들을 수 있는데 진짜로 꽝꽝 이 정도 소리는 아니고 그 다이너마이트 심지에 불 붙이면 지지직 하고 이렇게 타들어가잖아요. 그 정도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꽃놀이를 하고 있을 때 좀 멀리서 불꽃놀이 터질 때 지지직 하는 그 정도 소리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인 나무랑 달리 꽝꽝나무는 그렇게 큰 소리가 나는 이유는 또 뭘까요? 습해서? 아, 이 꽝꽝나무가 이파리가 좀 약간 두꺼운 편이거든요. 두꺼워요. 두껍다는 거는 거기에 기공이 많다는 거예요. 기공은 여러분들이 어떤 물질이든 열을 받으면은 열 팽창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기공이 워낙 두껍고 크다 보니까 소리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위를 옮겨주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네, 물도 있고 또 지으라고 해요. 지으리는 땅지자에 옷이자 마치 땅이 옷을 입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지으리인데 사실은 의학적인 근거는 없다고 예서에서 탈락을 했어요. 돌멩이 나무 노래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민망한데? 세상에서 제일 작은 나무 돌멩이 나무는 우리나라 제일 높은 곳 한라산 꼭대기에 살아요. 뭐 이런 노래입니다. 그 뒤에 가사가 엄청 좋은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음원 사이트에서 찾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좀 돌멩이 나무 것처럼 구상나무도 그렇고 좀 제주도에 사라져가는 그런 식물들, 그런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아끼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 있나? 이런 참석은 처음이고요. 네, 프로그램이 괜찮네요. 어떤 점이 괜찮으신가요? 저는 일단 숲해설 프로그램 자체를 여러 군데 참석은 해봤습니다. 그리고 숲해설 자격증도 있는 상태지만은 이렇게 접하니까는 또 괜찮고요. 또 자세하게 또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난이도도 높은 것도 아니고 시험 오면서 중간에 쉬고 힘들면은 잠시 또 쉬고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두 번째인데 그때 이제 혼자 왔을 때 그냥 지나쳤던 그런 부분들,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을 해설을 통해서 제가 들으니까 더 감회가 새롭고 또 이제 제주도를 더 알게 되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이 되게 중간중간에 멈춰서 보지 못하는 시야를 넓게 해주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 저는 무조건 또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봄에 이 어승쌤하고 오름을 왔었거든요. 그때는 친구랑 와서 이렇게 풍경만 보고 갔는데 오늘 이제 자세한 어떤 그 해설을 들으면서 함께 탐방을 하니까요. 훨씬 더 다음에는 이 다른 오름을 가더라도 아무래도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다를 것 같아요. 아마 다음에 다른 친구와 같이 오게 되면 제가 오늘 들었던 얘기를 좀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삶이긴 하겠지만 저한테 의미 있는 거는 좀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숨쉬고 살아가는 이 자연 환경이 지속 가능한 게 저희 생존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경제적인 이유는 없지만 생명적인 이윤이 저한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서 일을 활동을 할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12월 달에 수월봉 지질 트레일을 해설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해설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한번 제가 답사차 왔습니다. 제주도라는 섬이 거대한 자연사 박물관이고 그래서 해설해드릴 곳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매달 장소를 바꿔가면서 해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치 스케줄을 제가 연초에 미리 정하고 있는데요. 나름의 기준이 있는데 처음에 초반에는 제주도에서 해가 뜨는 동쪽 성산일출봉이나 이런 곳을 연초에 하고 지금은 연말이기 때문에 좀 해가 지는 해넘이를 보면서 여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연의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서쪽 지역에 있는 아름다운 곳들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수월봉 지질 트레일 이 길을 걷는 여행인데 여기 수월봉 석벽이 지난 4월 달에 일부가 무너져 내렸거든요. 지금 보이시는 이 구간이 무너진 건데 여기가 지금 저쪽이랑 이쪽이 색깔이 약간 다르죠. 그래서 이쪽이 무너진 지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다른 곳에 비해서는 색깔이 좀 달라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는 아마 신석기 때부터 많은 분들이 오고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리고 이 자연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사람들이 오갔을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공간이 그렇게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싶습니다.
이 제주도의 아름다움 그리고 이 지구의 소중함에 대해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여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매달 여행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끝나고 고마웠다, 좋았다, 그리고 제주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다라고 평가해 주셔가지고 저도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초록길버 프로그램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재방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나름 제주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의미 있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후 위기나 환경의 위기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뭘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있는 자리들에서 다양한 노력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 노력을 하는 와중에 환경 해설을 들으면서 그런 다짐들을 더 깊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시고 매달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일정 맞으실 때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